프로테라 전기버스 환번 충전으로 1770km 주행신기록 수립. 사진, 프로테라 카탈리스트 222 맥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버스 제조업체 프로테라 프로테러가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 신기록을 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서 프로테라는 자사의 전기버스 카탈리스트 2, 캐털리스트 2.5의 종전 기록인 1000여세마일 1630km를 뛰어넘은 1100.2마일 1770km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카탈리스트 2 맥스맥스라는 이름을 지닌 신형 전기버스는 세상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지닌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사진, 프로테라 카탈리스트 222 맥스. 전작인 카탈리스트 2의 1600km만으로도 충분했던 전기버스의 주행거리 능력은 이번 신모델을 통해 완전히 입증됐다. 12m가 넘는 자체 길이와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카탈리스트 222 맥스에는 660kW 배터리팩이 탑재되어 주행거리를 보증한다. 또한 프로테라는 신형 상용버스에 2016년부터 공동으로 배터리 개발을 담당해온 LG화학의 01도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프로테라의 이러한 신기록은 도로 내 단거리 주행용으로만 이용되던 전기버스를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버스에 장착되었던 01도 배터리 기술이 작은 승용차 분야에 응용된다면 친환경 차량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프로테라 카탈리스트 222 맥스.